오늘 아침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배반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향유 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보면 1절, 2절 말씀에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끼워져 있는 부분 3절부터 9절 말씀이 있고 10절, 11절 말씀 그 뒷부분을 보면 거기에 역시 유다의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뒷부분에는 유다의 음모,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의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마가 저자가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가 되어서 적대감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알아본 한 여인의 그 사랑의 헌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든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 속에서 무명의 한 여인이 자기의 모았던 가장 귀한 그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헌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사이에 보면 마리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에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이 행위가 이렇게 기념할 만한 그런 행위가 되게 하였을까? 우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준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3절 말씀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값진 향유, 아마 이 여인의 일생 동안 그 당시 여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고 인컴 소스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모았다는 것은 이게 팔면은 5절 말씀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는 것을 보면 장정 한 사람이 최소한 1년 정도를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의 큰 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유용성이나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놓아두면 상당히 유용할 텐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옥합이 이 향유가 결혼을 예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놔뒀을 때에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거냐, 이게 값이 얼마나 나가는 거냐,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그것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는 일을 하였습니다. 깨뜨린다는 것은 다시금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희생하고 내어드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섬긴다라는 것은 희생하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남는 것으로 섬기거나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일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머리를 부은 이유가 동기가 무엇일까? 이 여인은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참조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을 아시고 밤이 늦도록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와서 섬기기에 분주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르다가 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음식 만드느라고 분주해 죽겠는데 저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어떤 영어성경에는 반찬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귀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진수성찬을 만들려고 하는데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저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었고 여기 아주 심각한 얘기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거기에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몸에 향유를 바르던 관습,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고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제자들마저도 그 말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로 와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국을 세워야 될 뿐인데 그래야 자기들도 한 자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향유를 미리 예수님에게 바르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앞뒤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들은 1절 2절 말씀해 보면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습니다. 살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2절 말씀해 보면 밀란이 날까 하노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뒤편에 나오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던 사람이고 그 무리의 돈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신뢰받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그거 랍비 탈미드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5세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은 성경을 배당을 받고 그리고 성경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상업으로 나갈 것인지, 물론 이제 그 모든 유대인들은 상업을 하나씩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은 랍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랍비 밑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율법의 수업을 하고 그래서 만 30세가 되어질 때에 그들은 율법 교사의 권위를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을 보면 랍비 탈미드의 관계 속에서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그들의 발에 흙을 묻힐 먼지를 묻힐 각오를 하고 스승이 가는 곳에 어디든 따르고 스승에게 전적으로 삶을 의탁하고 헌신하여서 살아가고 스승처럼 되어서 스승이 말씀하고 있었던 그 율법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그런 책임을 넘겨받는 그런 관계가 바로 랍비 탈미드의 관계였습니다. 제자라는 말에 그 탈미드 또는 탈미딤이라고 하는데 그 제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인격적인 관계, 일생을 헌신하는 관계, 이런 관계로 그 선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그 후반부에 보면 이 스승에게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스승처럼 되고자 했던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를 넘겨주려고 하였습니다. 스승을 돈으로 파는 그런 엄청난 배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에 나오는 그 부분,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나오는 이 부분, 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것이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고 순전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사건입니다. 앞에 뒤에 샌드위치로 되어 있는 이 부분과 중간에 들어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비교하면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가장 가까이 지나던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에 나와서 그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여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배반당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첫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는 사람일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없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인 계획을 세우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밀란이 날까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을까?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여인이 일생 동안 준비하였던 귀한 옥합, 향유병, 그거를 깨뜨리고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죽음을 예비해 주는 상징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사랑은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게 사랑입니다. 가치를 따지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유용성을 따지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 왜 예수님을 배반하였을까? 그는 예수님을 따를 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지금 그가 볼 때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의도, 심중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던 기대감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기대감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따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기대감,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이 땅에 속한 것을 우리가 계속 바라고 있다면 우리도 유다처럼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땅의 것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실 수 있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의 어떠하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발전해 나가야 될 그런 주님과의 관계. 주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관계,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함께 가자, 함께 거하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최종 기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이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